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공모전을 이제 올릴 건데, 오리랑 바이어스랑 해서 나왔죠? 바이어스 맞나?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공모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1차 공모를 하고 공모에서 선별된 인원들만 데리고 본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1차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준비해서 낼거 아니에요? 시간 제한 없이. 그러니까 뭐, 양심껏 본인 스스로 본인 힘을 다해서 작성해서 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 친구들도 저만 해도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제 수업 방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설명을 하고 채색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이거를 최대한 잘 따라 하게끔 응용력을 기르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손을 안 대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공모전이고 모든 학원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은 쪽팔린 일이잖아요, 학원 입장에서. 쪽팔리고. 그리고 이걸 붙어야 본선에서 어느 정도 본상 수상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의 가이드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원래 수업 방식대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쓰이니까 좀더 신경을 안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안 봐주자니 뭐 떨어지면 또 뭔가 학원 차원에서 자존심이 또 상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수업하는데 복잡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 조금 애 먹었습니다. 네. 그 중간 지점을 잘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는데, 아 이게 뭐 굳이 뭐 1차 2차 할 필요 있습니까? 이제 뭐 모든 영업 제한이 풀렸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몰라요. 이제 뭐 실기 대회를 주최할 때 그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그냥 실기 대회 준비하자라고 이제 뭐 시범도 좀 보고 하면서 뭐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냥 본선 가서 이제 시험 보고 이런 상황이 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큰 대회가 없잖아요. 지금 건대도 실기 대회를 안 보고 경희대 하나가 좀 그나마 좀 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타 대학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좀 인기 있어 하는 학교 실기대는 지금 경희대가 거의 국민대 다음으로 조금 다음인 것 같은데, 아좀 기회를 그냥 초장에 그냥 주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네요. 네, 아무튼 뭐 우리 얘기랑 좀 해보자면, 아이 문제를 보고서 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아, 좀 가학적인 연출이 많이 나오겠다. 뭐, 목을 조른다거나, 어디를 콱 찝어서 막 아파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최대한 가학적이지 않게 해주면서, 연관성을 찾는 게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만 들지 않는다면, 목을 너무 심하게 딱 쫀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씹는데 오리라는 게 무생물 인형이긴 하지만 약간 실제 오리처럼 약간의 동세도 칠수 있잖아요. 그런 동세적인 연출과 바이어스의 연관성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려진다면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경희대는 수상작들이나 아니면 뭐 합격작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선요소를 되게 잘 쓰거든요. 선요소. 근데 지금 선요소가 없잖아요, 사진상에서 보면. 근데 이제 털실로 된 오리기 때문에 털실을 과감하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냥 화면 구조상 선요소가 필요한 만큼 쓰는 게 아주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뭐 간단하게 채색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쓴 물감은 그 패스의 퍼머넌트 옐로우로 기본적인 옐로우를 발랐고, 이 불이 있잖아요. 불이랑 발이 오렌지 컬러인데, 그냥 오렌지 컬러는 조금 순색이 좀 탁해요. 그래서 패스의 옐로우 오렌지라고 있는데, 그게 형광빛이 굉장히 세게 도는 옐로우인데, 거기에다 약간 오렌지를 이렇게 섞어서 적당한 채도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채색은 그렇고 딱히 뭐 그렇게까지 뭐 채색적으로 어려운 소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렵나? 아무튼 어렵나? 특히 뭐 반사할 것도 없고 그냥 양감만 잘 잡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형태가 좀 어려웠어요. 아, 그리고 이제 경희대는 가로 세로 자유긴 한데 보통 세로로 많이 하잖아요. 세로로.
근데 세로인데 3절을 반을 자른 세로기 때문에 종이가 원래 쓰던 것보다 또 비율이 길어. 그래서 그 비율에다가 세로 구도로 해서 오리랑 바이어스를 적당하게 넣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강사인 나도 고민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학생들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고, 굳이 좀 팁을 드리자면은 화면을 많이 꺾어야죠. 긴장감이 느껴지게 화면을 꺾어서 넣으면 좀 우겨 넣을 수 있으니까. 아까 이게 좀 바이어스가 그래도 긴 소재잖아요. 긴 소재가 다 드러나면서 화면에다가 다 넣는 거는 좀, 그러면 이제 너무 작아지고, 또 과투시를 주면은 좀 너무 형태가 왜곡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접점 찾는 게 관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우리 채색하는 거 내일 모레 접수인가요? 아무튼 뭐 재밌게 봐주시고 다들 본선에서 봅시다. 저는 안 했고요. 우리 아이들과 봅시다. 그래서 선의의 대결, 그리고 이제 실기대회의 목적성, 경험을 해보는 것, 그죠? 이제 뭐 현역들은 뭐 출시정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긴장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대한 익숙해지기 위함이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실기대회를 참가하는 목적은. 그래서 좀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인데 그거를 못 해볼 수도 있잖아요. 돈만 내고. 그래서 아무튼 안녕, 여기까지 할게요.